권영찬 교수, 당신 김호중의 선배를 가장한 안티카페 출신 아니야? 이뭐 하는 짓이야? 응? 만개, 누가 들어도 만개인 줄 알잖아. 만개를 틀어놓고 왜 백화라고 그래? 혼날래? 응? 안 되겠어. 권영찬이 변명할 기회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아니, 저 그게 아니라요. 오늘 제가 광고를 하나 찍어서 오래간만에 돈을 벌어서 눈이 희딱 뒤집어지고요. 그리고 바빴어요. 저 혼자 편집하느라고. 뭐 누가 체크해줄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내순도르마랑 만개를 듣다가 백화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잔상에 남아있어서 무의식에 그래서 만개도 너무 좋은데 그래서 만개가 백화로 돼버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권 교수, 지금까지 정도 있고, 또 고발 케이크로, 고소미 과자로 좀 선점한 것도 있으니까, 응? 딱 이럽시다. 응? 오늘 3시간 동안, 응? 군기교육대 갔다 와. 알았어? 목봉 들고, 김호중, 사랑, 만개, 백화가 아니다. 만개. 알았어? 권영찬 교수, 잘해. 별명이 건 구멍이라며. 여, 구멍이 많이 뚫렸네, 이 사람. 이 사람 이거 언제 정신 차릴까? 정신은 차렸는데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요걸 그대로 남겨놔서요. 제가, 예, 안 지우고, 초심으로, 그리고 지방 가보로 남겨서 아들한테도 알릴게요. 만개는 만개다. 만개는 절대로 백화가 될수 없다.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광고 촬영하고 와서 좀 때깔이 좋습니다. 아, 머리숱도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광고를 찍는다고 머리에다 뭐 이렇게 흑채를 많이 뿌리는지, 예? 머리숱 많은 사람한테 기분이 좀 나빴지만서도 젊어 보이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님. 오늘은 3월 15일입니다. 이제 3월의 반도 지났습니다. 이제 옵스킨 달력으로 45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영찬 달력으로는 이제 14개월하고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우리 김호중님 훈련소 갔다가 곧 어머니 제대했습니다. 충성! 알지? 콩익! 하는 그날이 곧 찾아올 겁니다. 좀만 기다립시오. 자, 기다리기 지루하시니까 오늘도 제가 즐거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레한드로 비질란테가요, 오늘도 우리 김호중님에 대한 작품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미 시상식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였지만서도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아쉬움 때문인지 방탄소년단 작품이 3개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네 번째부터 우리 김호중님 작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도르마를 부분별로 나눴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비질란테 형이 제 구독자인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보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저한테 맞추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안돼 갖고 도와주려고 하나? 생각은 자유입니다. 자, 내순도르마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알레한드로 비질란테가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호중님의 고품격 모습에다가 우리 내순두루마 한 부분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요, 바로 백화입니다. 백화에는 이번에는 만개입니다. 만개가 확실합니다. 만개가 맞다니까요. 비슷한 풍의 작품이긴 하지만서도 또 다른 신선함을 주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줘 더 내려줘 더 비춰줘 더 내려줘 네, 굉장히 고품격스럽죠? 자, 그리고 김호중님에 관한 세 번째 작품은요, 아직 작품만 올라와 있고 음악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음악을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별과 함께 아리스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품은요, 우리 김호중님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죠. 밑에 호중이라고 하고 아직 미완성 작품을 올려놨습니다. 역시 여기도 음악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아마 제 추측인데요, 내일쯤에는 김호중님의 작품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내일쯤에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미완성인데 아마 내일은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곡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춰줘 더 내려줘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에는요 제가 넬슨도르마를 한번 입혀봤습니다. 제가 재창조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미완성 작품이긴 하지만서도 역시 백화를 이번에는 만개입니다. 만개가 확실합니다. 만개가 맞다니까요. 제가 입혀봤습니다. 더 비춰줘 더 내려줘 뭐 그럼 김우중님의 작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제가 음악을 입힌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춰줘 더 내려줘 더 비춰줘 더 내려줘 야, 대박이네요, 대박. 아주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아주 멋진 전시장에 온 것 같은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알레한드로 비질란테 작품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비춰줘 더 내려줘 비춰줘 더 내려줘 네, 비질란테 형 정말 당신은 진정한 아리스입니다. 카페 가입도 하세요. 예? 나는 했냐고요? 나는 했다가 강퇴당했어요. 형은 강퇴당하지 말아요. 알았죠? 파르티로노레논디니 달미오 파에세 프리 오늘도 첫 번째 소식은 알레한드로 비질란테의 작품 이야기로 할까 합니다. 오늘은 총 6개의 작품이 새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어제 이어진 작품 그대로입니다. 김호중님의 모습을 거울 속의 보라색 물감으로 해서 다시 재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요, 바로 셀리가 알레한드로 비질란테 작품을 퍼간 것을 다시 퍼왔습니다.
partirò non è londini dal mio paese partirò non è londini dal mio paese. 여러분들도 이제 비질란테의 작품의 형식을 아시겠지만서도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단어가 단어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화장, 장터, 터. 허허허, 이건 어렵다. 김호중님의 작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품으로 제일 마지막에 김호중님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그 작품은 바로 다음날 제일 첫 작품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온다. 역시 그것도 첫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게재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작품은요. 제가 김호중님 작품 외에는 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작품은 제가 특별히 인스타그램 인세이버를 통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우리 비질란테는요. 아이 아트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아이가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의 아이를 뜻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술을 재창조하는 팝 아트 작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올렛에서 새로운 곳을 영감을 얻어갖고 바로 김호중님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작품이 재밌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바로 김호중님의 트바로티 모습입니다. 파르티로 노레 론디니 달 미오 파에세 프리 파르티로 노레 론디니 달 미오 파에세 프리. 네, 두 번째 작품은 셀리가 다운받은 것을 다시 가지고 온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부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죠? 독특하죠? 사실은 모주님 그림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근엄하게 한다고 할까요? 자, 네 번째 작품입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팝송이긴 하지만서도 이렇게 또 재창조를 통하니까 새로 보이죠? 네,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자, 이번에 여섯 번째 마지막 작품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내드린 이유는요. 우리 김호중님의 작품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알레한드로 비질란테를 좀 더 이해하려면요.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 중에서 우리 김호중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링크를 한 목록이 우리 김호중님 영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영상도 김호중님의 영상으로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걸 추측이나 예측이라고 하지 않고 팩트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추측이나 예측보다는 우리 김호중님을 사랑하는 아리스 분들을 영상으로 남기는 팩트 작업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아리스나 또 다른 아리스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비질란테 같은 팝 아트 작가는 아닙니다. 근데 나름 32년의 연예인 생활하면서 지금도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연예인들이나 억울한 연예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을 일반 유튜버 분들과 비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권영찬 영상은 권영찬 영상일 뿐입니다. 권영찬은 우리 김호중님을 후배로서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리고 우리 아리스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굳이 뭐 다른 사람이랑 이렇다 저렇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즐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알레한드로 비질란테를 즐기는 것처럼 그냥 제 영상도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더 많은 소식을 즐겁고 신나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인 만큼 제가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더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이어서 우리 알레한드로 비질란테 작품을 계속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있었습니다. 어제 비질란테가요, 우리 어제 비질란테가 몇 장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비올렛다. 이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호중님과 관계없는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붙여놓고 보니까요, 바로 이 사진이 퍼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김호중님 작품으로 바뀐다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역시 알레한드로 비질란테의 작품은 천재적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고요,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레한드로 비질란테는요, 아이 아트 창시자로서 세계적인 팝 아트 예술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방탄소년단, 그 중에서 정국과 비, 그리고 또 여러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를 자신의 작품의 소재로 써왔습니다. 그렇기에 김호중님을 소재로 한 작품이 수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되고, 또 김호중님의 노래가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제 김호중님 라이브 방송에서 몇몇 분들이 권 교수님, 김호중 씨만 방송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현재 연예인 출신이고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찬이라는 32년차 연예인, 또 상담심리학 박사가 문화심리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스터트롯 탑세븐이나 더 많은 가수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빈도 높게 김호중 씨를 다룬다면 아마 더 많은 분들에게 김호중 씨에 대한 홍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김호중 씨 노래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김호중님만을 소재로 하다 보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봅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분 한 분 따지다 보면 전부 다 김호중님을 위한 개인 우호 유튜버가 맞습니다. 개인 선한 유튜버가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싫고 힘겨루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사태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편안하게 이제 프리랜서로서, 연예인 선배로서 우리 수많은 연예인을 다룰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약속했던 것처럼 처음 있는 그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는 김호중님을 아주 중심적으로 다뤄드린다는 거 꼭 약속드립니다. 비질란테가 우리 방탄소년단이나 김호중님, 수많은 우리 팝 아티스트를 소재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김호중님을 비롯해서 많은 후배들이 악플에 시달리지 않고 더 많은 좋은 작품으로 그들의 팬들과 즐기기를 바랍니다. 즉, 김호중님과 아리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거기에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튜버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떤 그 누구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리 김호중님과 아리스 분들의 사랑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알레한드로의 비질란테 작품, 오늘은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넬슨 도르마 작품, 우리 앞서서는요, 빈체로라는 부분을 우리 김호중님의 이름을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체로라는 부분을 우리 티바로티와 함께 묶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체로라는 문구와 함께 빈체로 노래를 베이직으로 깔았습니다. 똑같은 노래라도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넬슨 도르마라는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이 곡이 10초씩 쪼개게 되면요, 30개가 충분히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알레한드로 비질란테가 다루는 작품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올라온 작품은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다음에 네 번째 사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호중님의 넬슨 도르마 네 번째 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 씬과 함께 어제 올라왔던 이 화면과 이 화면을 우리 김호중님 얼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기본적인 음악으로 나를 잊지 말아요 물망초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어제와 오늘 잠깐 비교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 작품 한번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교 들어갑니다. 똑같은 넬슨 도르마 음악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지난번 작품과 이번 작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 작품에는 호중님의 음악이 깔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편의상 한번 여러분의 느낌을 위해서 제가 재창조해봤습니다. 이 작품과 호중씨의 얼굴이 그려진 이 작품, 나를 잊지 말아요 물망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김호중님 음악으로 총공 스밍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의 비질란트 작품 제가 한번 재편집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비질란트 형님이 오늘 새로운 작품을 내놨습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 김호중님 작품을 우리 방탄소년단 작품 제일 뒤쪽에 배열했는데 제 말처럼 이제 앞쪽으로 배열했습니다. 땅은 팝송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가 우리 김호중님의 내순도르마 빈체로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호중님의 내순도르마 주제로 빈체로 하면서 호중이라고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호중하고 트바로트입니다. 우리 트바로트와 김호중님은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작품에는요. 우리 호중 트바로티 그 다음에 뭐예요? 빈체로 영원히 승리하리라. 영원히 대박 날이라. 군 제대 후에 카네기호를 거쳐서 클럽 투어를 거쳐서 전 세계 성악의 1인자가 되리라. 저는 그런 메시지로 봤습니다. 첫째 호중님에 대한 영상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제가 넘버2라고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걸 보시면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혹시 첫 번째 게 한 8초에서 10초 됐는데 그게 보기 싫다.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호주님 노래니까 계속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이겁니다. 네, 네 번째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루도 김호중님 음악 들으면서 총공 스밍 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중님 최고입니다. 근데 김호중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호중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트바루트 S 한번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최고입니다. 트바루트 S 최고입니다. 알레한드로 비질란테 최고!